고민 많은 이 시대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마다 6월에 열리고 있는 초교파 청년 집회인 2024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이 진행된 건데요. 청년들의 뜨거운 예배 현장을 한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 청년들은 저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를 주제로 열린 한국교회 초교파 청년성회 2024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은 올해로 16회를 맞았습니다. 요즘에 청년 세대들이 좀 많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데 좀 더 부흥이 되고 좀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좀 더 다가간다는 마음으로 참여한 것 같아요. 멀어진 하나님과의 마음을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그런 생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저희 교회에서 하는 월드미션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 준비를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2024 더 홀리 스피릿 페스티벌 주강사로 나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코로나 이후 침체된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다시 희망을 갖고 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고 꽃입니다. 이 같은 성회를 통해서 젊은이 다시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밝은 내일을 향해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속한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선물이구나 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수이자 배우인 송지은 씨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신앙 간증을 들려주며 찬양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나의 행복아 송지은 씨는 하나님을 만나고 삶이 바뀌었다며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청년의 때에 만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경 없이는 절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며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각자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변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에는 주최측 추산 4천 명의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 세대의 회복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이 땅의 청년 세대 부흥의 날이 다시 한번 찾아오기를 기대했습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